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아, 일단 예, SK네트워크스 지금 상당히 좀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제 렌트 사업 관련된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뭐 그 이제 렌트 사업 관련된 부분들, 카라이프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보면서 좀 약간 문화 라이프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렌탈 사업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랑 손을 잡고 이제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카 라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렌트카 관련된 부분들까지 계속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추천드렸을 때보다 좀 많이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목표가까지 좀 일부 수익 극대화한 점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지금 내일 공략주로 가져온 종목은 기아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앵커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들 더 이상 이제 주가의 하락을 좀 어느 정도 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많이 선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와는 별개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커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한국이랑 유럽에서 지금 새로운 모델이죠. EV6가 지금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틸리티 회사로 많이 좀 완벽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뭐 로보택시 계약 등 어떻게 보면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로서의 어떤 비즈니스 확장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 5월 초부터 지금 기관과 어떤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신고가에서 좀 11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7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5월에 좀 피크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5월 판매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주가에 반영되지 이제 해소가 다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쇼티지가 저는 이제 내년까지 갈 거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좀 많이 선방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는 그래도 좀 재고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방어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제조 그러니까 휴업일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악재에는 충분히 녹아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는 지금은 4개월 정도 이미 누워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부터 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좀 높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전고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청원 사장님의 종목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박스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반드시 적정 수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유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는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보이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하는 그 시점에 함께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도 재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강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고려시멘트입니다. 제가 고려시멘트를 두 번 정도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개인적으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건설주가 지금처럼 좋다면 못 가릴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아마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시설 증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나올 겁니다. 대선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 점유율이 2% 정도로 낮습니다만 그래도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산업의 훈풍이 불 때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시멘트는 이에 따라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한 가지 섹터입니다. 꼭 대선까지는 해당 종목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우선은 4,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까지는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신데 그럼 좀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네,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도.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주셨습니다. 네. 주가가 작년 3월부터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